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갖고 다 힘드냐.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 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시대 있죠.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시대. 요럴 때 되면은 그때는 쌀을 농사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 일반 백성들은 기본적인 농사를 지어요. 먹고 살만하게. 그 다음 어떤 사람의 분류는 좀 추수를 많이 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요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는 거죠. 하늘에서 그렇게 내리보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일반인들은 우리 이 지금 3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굴곡이 있게끔 살게 되어 있어요. 3차원에서는 모든 기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생명의 주파수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삼천리 금수강산의 해동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사계까지 있어갖고 이 굴곡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평범할 때 개안할 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자연에서 조금 굴곡이 내려가는 천지 지변이 있어 조금 내려간다든지 뭐 이게 조금 이렇게 흉흉하면 백성들은 지금 이 농사 짓는 거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면 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류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힘드냐?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힘들면 이걸 나누어야 돼요? 안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요. 그러라고 이 하늘에서 니를 사주를 줘서 보내갖고 질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이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이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럴 때 나누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제 나누니까. 존중을 하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왔어요. 두 번째 이렇게 또 그렇게 나누었어요. 나누면 그때는 존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해요. 신용이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틀리고 두 번 할 때 틀려요. 근데 세 번째 그런 일이 또 왔어. 또 내가 가진 걸 나누었어. 백성들 어려움을 보살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받들어요. 존경하다 보네 받든다 그분은. 백성들이.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자연이 만들어주는데 내 욕심을 부리면 지도자가 안 되지만 자연의 환경을 알고 바르게 활동을 하기만 하면 너는 지도자로 변하고 삶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농번기 시대를 그렇게 하면은 아주 너무 도움이 되죠. 되는데 시대가 이 시대가 지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또 맞이했느냐. 지식을 갖추는 시대로 변했어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지식을 갖추는 시대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해서 일반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있고 조금 갖추는 사람이 있고 못 갖추는 사람이 있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은 지식을 못 갖춰요. 근데 또 작게 갖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식을 많이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류가 만들어지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지식을 많이 갖추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하면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춘 지식인들이 있을 때가 되면 이 사이가 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쌀을 나누어야 되냐. 요때 쌀 나누는 시대를 지났어요. 이때 백성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백성을 살펴보니까 이 지식 사회가 됐는데 백성들의 생각의 질이 너무 낮구나. 그러면 지식인들이 지식을 나누어야 돼요.
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지식을 조금 나누기도 하고 하다가 백성들을 보니까 이대로 이것만 지금 나누고 있을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류는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은 더 큰 생각을 하죠. 미래를 위해서 이 국민들이 잘 살고 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 원을 세웁니다. 그렇게 뭔가 나누려고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런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세우니까 하늘에서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매달 잡아 끌어내려야 돼. 여기 답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누어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행기 없으니까 신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백성들한테 지식을 나누면서 백성을 살피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들어야 될 이 지식인들이 백성을 살폈느냐? 안 살폈습니다. 15년, 20년을 지금 시간을 줬는데 안 살폈어. 안 살피고 지식인들이 나는 처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좋은 차는 살라고 하고 좋은 집은 살라고 하고 더 출세하려고 드럼지 백성들 어린 걸 안 살폈어요. 그러고 막 날뛰어 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때 지식인들이 주식을 엄청 했습니다. 백성을 안 살피고 주식을 했어요. 지식인들이 전부 다 주식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죠? 주식을 사니까 막 오른다고 하지만 그걸 사가지고 전부 다 종이조각이 돼버렸거든. 싸급세버렸어. 힘을. 돈만 벌라고 밝히니까 너만 잘 살라고 하고 백성은 안 살피니까 주식시장을 흔들어가지고 그냥 깡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돈 다 날라갔거든. 다시 공부해라.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어려운지. 그리고 또 나눠왔더니 이제 또 땅 투기한다네. 이래가지고 또 지식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 맞았죠. 땅 투기 하다가 이제 IMF 맞았군요. 그래갖고 또 한 번 내려앉아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또 저거 살라고 난립니다, 지금. 이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두 번 두드렸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두드리겠느냐? 지금 상상도 못할 게 지금 기다려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내 잘 살란다고 잘게 안 해준다. 응?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식인들도 어려워지네. 지식인들이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좀 하느님한테 잘 비어 우리 지식인을 만들어줬다면 하느님이 좀 잘 봐줄까인가 봐요. 지식인이라서. 아무리 잘 봐줘도 내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느님 내버렸습니까? 내버린 게 아니다. 두고 본다. 왜 두고 봅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죠. 쌀을 많이 우리가 수확을 했다라는 것은 의무 또한 네가 가지는 것이다. 백성이 어려워질 때는 백성을 살펴야 되고 백성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무 또한 네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지식 시대가 제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게 또 의무 또한 같이 성장을 한 것이다. 백성이 어릴 때는 백성을 살피야 되는 것이고 그걸 살피지 않고 네 잘 살라고 한다고 하늘이 힘을 주지 않는다. 요래됐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지식인들이 지 잘 살라 그래요. 전부 다 어렵죠. 왜? 너는 의무를 행했느냐? 의무를 이행했느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의무를 행한 게 없잖아. 하늘에서 힘을 안 주면 지식인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백성들이 내 말도 듣지도 안 하고 앞으로는 살 길이 없다니까.
백성들 내비리고 너희끼리 산다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인간 지식을 아르킬 때가 지나갔어요.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백성은 다 어려워졌고 지식인은 또 하늘에서 힘을 못 받아 어려워지고 아 이게 미칩니다 이제. 응? 미치는데 아 미칠만하면 하나님이 힘 좀 주지 안 준다. 백성을 위하지 않은 너희들을 하늘에서 힘을 준단 말이야. 안 줘요.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 땅에 교육받아가 나온 사람. 그래서 네 가지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를 나눠야 되냐? 우리는 지금 뭘 지금 우리가 지금 얻었어요? 정법, 진리로 가지고 생활도,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이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건 진리로 가지고 지식을 풀어서 우리가 고질량의 지금 이 지식을 지금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내가 좀 얻어갖고 100일 또 1년 내가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 억지로 좋다 캐라가네. 그러면 우리가 좋아갖고 우리끼리만 막 좋다고 익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백성을 살펴야 되고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밴드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유가 요거예요.